네, 최근 시장에서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좋지는 못합니다만 이 메타버스와 NF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꺾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여전한데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올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서 이 AI와 메타버스 등 미래 ICT 분야를 선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요.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 중국의 메타버스 시장이 9,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참 흐름도 안 좋고요. 네, 그렇죠. 미국 쪽에서 봤을 때도 낙폭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이 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밸류를 다시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정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재평가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예. 그렇죠. 일단 뭐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었죠. 일단 뭐 메타버스라는, 그 다음 뭐 또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게 이제 NFT 관련돼서 예. 얘기만 나오면 돼.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작년 하반기에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내에 과연 이 메타버스라는 게 실현 가능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만 좀 많이 올랐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낙폭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 작게는 뭐 30%, 뭐 많이는 뭐 50% 넘는 그런 이제 종목별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종목별 하락세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저점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다시 좀 불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조금은 이제 시장이 이제 개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이제 내용 자체가 뭐 향후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업들로 이제 그 뻗쳐 나간다라는 건 뭐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쇼핑이나 뭐 교육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하고 그다음에 뭐 MIS 뭐 마이스라고 해서 뭐 기업 회의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메타버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큰 청사진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과연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쪽은 아마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 쪽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아마 그 입주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각 글로벌 IT에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메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할 만큼 메타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아마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도 아마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메타 플랫폼에 이제 오큘러스가 대표 제품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향후에는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MS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이제 VR 관련된 기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뭐 지금보다 더욱 커지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아마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에서도 몇몇 종목들을 빼고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을 때 선익 시스템, 뭐 한빛소프트, 알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네,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뭐 LG노트 기기 쪽으로도 좀 얘기가 네.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고 좀 좁혀보자면 결국은 이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IT 업체들이나 네. 뭐 결국 뭐 게임주나 엔터주 쪽으로도 좁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VR 관련 쪽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VR 기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VR 기술이 단순하게 그 소프트웨어 관련 쪽인 거고요. 일단 만들어지는 것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제 나온 그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에이트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에이트원 같은 경우는 XR, AR 컨텐츠 솔루션, 그다음에 또 AI를 통한 이제 융합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밀리터리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이제 그 가상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쉽게 해서 그 뭐 비행기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을 하기에 앞서서 그걸 이제 시뮬레이터를 해서 앉아서 해야 혹시라도 이제 비행 조종하다가 실수를 좀 덜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조립이나 정비할 때 이렇게 이제 직접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전자식 교범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산업 안전, 그다음에 직무 교육 같은 것도 요즘에 대부분 이렇게 이제 AI나 VR 관련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조금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제 모임이라는 이제 그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 대학이나 기업 환경에 맞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또 회의나 교육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운영 체제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뭐 OS나 뭐 PC, 윈도우죠. 윈도우나 아니면 뭐 맥에서나 아니면 뭐 콘솔에서나 쓸 수 있게끔 모든 운영체제에서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2월부터는 이제 VR기기인 오큘러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원관에서 이제 이 모임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런 메타버스로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에이티원 주가를 보니까요.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강보합권에 놓여진 날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0.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1715원의 흐름. 최근 들어서 그래도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죠. 안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네.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지금 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일단 순매수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순매가 지금 총 이제 7거래일 동안 155만 주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충분하게 뭐 올라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목표 그 이제 하락을 하기 전 가격이죠. 계속 옆으로 횡보를 오래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 올라갔었던 게 이제 작년 이제 여름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 그 올해만 해도 지금 2,200원대에서 지금 1,700원대까지 1,5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2,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